성경에 보면 그 산스크리트 밑에 그 한글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를 한번 읽어줘 보세요. 아, 여행 주님은 또한 다시 시골이여 보살은 대상에 머물러서 보시를 해서는 아니 되나니 그 무엇에도 머물러서 보시를 해서는 안 되나. 예. 성당에 머물러 보시를 해서는 안 되나요. 우리 장기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머물러서 보시를 해서도 안 되나. 주여 이와 같이 보살 마하사는 수선이 되면에도 역시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야 한다. 그것은 무슨 일에서인가. 주여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는 그의 공덕이 부족이면 그 양을 쉽게 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주여 그대는 어찌 생각하는가. 동쪽 방향의 허공의 양을 쉽게 잴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중시여. 대중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와 같이 남, 서, 북, 아래, 위와 금방 위의 모든 열 가지와 면서 후공의 양을 생명하는 것이 쉽겠는가? 우리가 대답했다.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대중시여. 대중께서 말씀하셨다. 그와 같이 수고리여 보살이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게 되면 그의 공덕의 부족이는 쉽게 그 양을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고리여 보살 승리에 머물러 수행하는 자는 표상의 개념에도 머무르지 않는 그러한 보시를 해야 한다. 수고리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32가지 대인상을 부족했기 때문에 아 4장만 하면 돼요. 자, 우리 복습을 한번 하자고요. 3장에서 어떻게 얘기가 진행되어지죠? 3장에서 보살승의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을 형태가 있거나 없거나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테란스화의 요 중생들을 제도를 해서 무여열반에 들게 하여야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무여열반에 들게 했는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인무와 오온이 무아이거나 오온이 개공임을 알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하나는 모든 중생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깨쳐야 되고 금강경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그 주석서를 통해서 설명을 하기를 초지보살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 중생에 대해서 연민심이 있어야 된다. 까루나 연민심이 있어야 된다. 연민심이 연민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수월스님. 네. 연민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연민심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왜 연민심이 생기고 왜 연민심이 안 생길까요? 연민심이 발생하는데 조건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남의 감정이나 생각에 공감하는 능력이 있으면 연민심이 아니 순서대로 나가자고요. 연민심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죠? 고통 남의 고통을 보고 연민심이 발생하죠. 그래서 고통이 남의 고통이 고통으로 안 보이는 사람은 연민심이 발생을 못하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고성질을 알아야 돼요. 존재가 괴로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동우스님은 이 중생들을 보면 연민심이 먼저 나나요? 아니면은 잘못한 것이 먼저 보이나요? 허물이 먼저 보이나요? 아니 사람에 따라서 허물이 먼저 보이고 저걸 바로 잡아야겠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그것도 하나의 연민심이에요. 근데 그건 이 기질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예요. 기질에 따라서 다른 건데 이렇게 중생들을 딱 봤을 때 사람들을 봤을 때 나는 이 세상에 부자인 사람을 못 보겠더라고. 이 세상에 부자는 아무도 없더라고. 그 사람이 만약에 월급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간에 다들 쪼달리고 힘들어 보여. 월급이 1억인 사람도 다 자기네 규모가 있어. 그 써야 되는 그 규모가 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고통에 빠져 있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초기 불교를 공부하거나 대승 불교를 공부하거나 불교에 있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고통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힘이 없으면 대승의 연민심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초기 불교에 해탈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해탈하려고 하죠? 고통 때문에 해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 해탈하려고 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중생에 대한 연민심도 안 생기게 돼요. 그래서 고통을 모르는 자는 불교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불교에서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생물학적인 괴로움과 인간관계의 괴로움과 그 다음에 마음의 괴로움 그렇게 이제 크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상처를 받고 미워하는 대상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그것이 나의 기억에 들어와 있으면 나에게 기억되어 있으면 그 기억들이 물귀신처럼 나를 붙잡고 괴롭히는 것이 바로 마음의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미움에 대한 기억의 적집들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고 인간관계도 결국은 사랑과 미움 때문이지만 사랑과 미움 때문에가 보다도 자기 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데서 인간관계의 괴로움은 더 강하게 오는 것이고 생물학적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그런 엄연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병이라고 할 수 있죠. 병이 조금 넓어지면 늙음이고 병이 완전한 병이 걸리면 그러면 죽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이 고통인 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재수 좋게 지금까지 병을 심하게 안 걸려서 병이 고통인 줄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부터 일주일 사이에 한번 큰 병 한번 걸려서 병이 얼마나 괴로움인지를 아는 사람은 걸리지 말고 그래서 그래야 거기에서 연민심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도 인간은 계속해서 괴로움에 처해 있고
관계 속에서도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가 사람은 괴로움에 처해 있고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괴롭고 미워하면 미워하기 때문에 괴롭고 그 다음에 기억이 있는 존재는 인간은 기억이 없는 인간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억이 있는 하는 그 사랑과 미움 때문에 또 괴롭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인데 근데 언제 또 남의 괴로움을 못 느끼는 줄 아세요? 내가 너무 극심하게 괴로우면 남의 괴로움이 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괴로움이 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괴로움이 많을 때 이 괴로움이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무엇을 통해서? 괴로움을 치료해 주는 우리 불교의 약이 뭘까요? 지훈스님. 자애심도 좋아요. 자애심도 좋은데 괴로움을 치료하는 약은 삼매예요. 이 삼매가 그 약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삼매가 온몸을 한번 쫙 지나가면은 그러면은 고통이 좀 가라앉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남에게 연민심이 안 생긴다면 삼매력이 있어서 삼매의 힘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이 좀 치료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의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내가 너무 극심하게 괴로운데 나는 지금 막 그냥 암 사기인데 암 초기인 사람이 괴롭다고 막 그냥 난리를 치면은 그게 그냥 우습게만 생각이 되지. 그래서 내 괴로움이 어느 정도 가라앉아야 돼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연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정체와 실체를 생물학적으로, 관계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충분히 통달하고 플러스 나 자신이 괴로움에서 조금 괜찮아 편안해지고 삼매의 힘으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남들의 괴로움이 있는 그대로 보여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남들의 괴로움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만초스님, 남들의 괴로움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인생은 괴로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초기 불교에서도 자비의 마음을 강조를 해요. 그런데 자비가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초기 불교에서는. 그런데 대승에서는 이 연민심이 필수 조건이에요. 수행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건네주겠다, 자유롭게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건네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로 열고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구제해주려고 하는 마음은 첫 번째 1번 이런 관을 하게 해요. 첫 번째 전생에 나와 인연 있는 중생은 나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한 번씩 다 맺은 사람이 나에게 인연 지으는 대상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약간 그 죄책감이나 완전한 효도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할아버님이나 할머님이나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아니 누이나 누군가가 동생이나 한 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괴로움의 상태에 처해 있는데 그때는 내가 시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도와주지 못했고 지금은 내가 이제 그럴 능력이 되지만 이미 그 사람은 가버리고 난 후라서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굉장히 짠하고 슬픔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 대상을 떠오르면서 이렇게 나의 어머님에게 효도를 하지 못한 것을 전생에 있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 중생들이 해탈할 때까지 도움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관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연민심이고, 이 연민심이 증장해서 이 분들이 나의 부모 형제 자식이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완전한 행복에 이를 때까지, 다시 말해서 완전한 행복은 누구의 상태죠? 부처의 상태죠. 그때까지 쉼없이 노력을 하겠다. 요거를 뭐라고 하는 거죠? 보디찢다. 그래서 발보리심이라고 하고, 그걸 줄이면 어떻게 되죠? 발보리심을 발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초발심시 변정각 들어봤나요? 수월스님, 초발심시 변정각이 무슨 뜻일까요? 초발심이 내는 그 순간이 정각에 이르게 되는 첫 걸음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초발심을 언제의 상태를 초발심이라고 할까요? 예. 구체적으로 발보리심을 내는, 그러면 그 구체적인 상태가 언제일까요? 구체적으로 그 발보리심의 상태는 초지보살에 들어가려고 할 때가, 초지보살에 들어가려고 할 때가 이제 초발심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지보살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한 발심을 내었을 때, 물론 이제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십신의 상태에서 초발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십주, 십행, 십회양에서도 초발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초발심은 이제 십지 초지 보살이 될 때 초발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발심을 했을 때가 바로 정각의 상태이다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은 오온 무아와 오온 계공을 깨달은 상태가 초지 보살인데, 그것이 삼매 속에서 깨달은 온 무아, 온 계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육지보살이 되었을 때 그것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에서 그 온 계공을 통달한 것이, 육지에서는 동중에서도 그것이 실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이 공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나 막상 경계를 당하면 초지보살은 어떻게 돼요? 경계를 대하면 초지보살은 경계 속에서 탐심과 진심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나 언제 이 경계를 당해도 그 공해 상태가 그대로 유지돼요? 육지보살이 되어야 공해 상태가 유지되는. 그래서 이 초발심의 상태와 육지보살의 상태가 그 정중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그것이 동중에서도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이사무예와 이무예의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초발심시 변정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보살행을 할 때 흔히 삼아승직업을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삼아승직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는가요? 십신에서 십주, 십행, 십회양까지 닦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일아승직업. 그래서 십회양까지 일아승직업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초지보살에서 몇 짓까지 일아승직업이 또 걸릴까요? 예? 초지보살에서 육지까지 일아승직업, 그 다음에 칠지에서 십지까지 일아승직업, 이렇게 해서 도합 삼아승직업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그래야
이제 성불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요. 아승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산스크리트어로는 아 상크야예요. 어 상크야. 여기에 한번 적어 볼까요? 어 상. 어 상 크 야. 상크 야. 자, 상크야가 무슨 말일까요? 이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상키야 요가. 상키야 요가 할 때 상키야는 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키야는 수고 어상키야는 셀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아승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그런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셀 수 없을 만큼의 겁. 겁이라고 하는 것은 까빠라고 그래요. 까빠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까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죠. 뭐 우리나라 우리 그 한국에서는 뭐 원감스님 뭐라고 한국에서는 얘기하나요? 그 일겁이라고 하는 것이 선녀가 선녀가 허공에서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바위 위를 스쳐 지나가는데 그 바위가 가루가 될 때까지가 한 겁이다 라고 이제 할 정도로 일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길다라고 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해서 겁은 또 초기경전 변망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은 우주라고 하는 것은 80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생, 주, 이, 멸, 우주가 발생하는 데 20겁이 걸리고, 그 다음에 우주가 그 머무르는 데 20겁, 우주가 이제 점점 그 쇠퇴해지는 데 20겁, 그래서 완전히 소멸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20겁 해서 80겁이 걸린다라고 초기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 대충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삼아승지겁이 걸린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가 발보리심, 그래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서원을 세우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라겠어요? 불의의 공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성에 대한 깨달음. 요 세 가지는 논서에 나오는 것이고,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모든 형태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중생들을 다 무여열반에 제도하고 거기에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고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이 금강경에서 나오는 두 가지하고 그 다음에 논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제 세 가지하고 두 개가 매치가 되나요? 만초스님, 금강경의 두 가지하고 논서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가 매치가 되나요? 네. 매치 같아요? 수월스님도 매치 같아요? 네. 그래서 금강경 얘기한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지보살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만 하면 됐지 이 보살의 수행을 할 때는 정반대되는 요소가 두 가지가 동시에 흘러가는 것, 모든 중생을 제도해도 한 중생도 없다는 것을 봐야 된다. 자, 그러는데 요게 계속해서 같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4장에서 그 밑에 한글이 있으니까 앞비뚜 깔로 뿌나 수부 때
앞비, 또한, 뚜, 사실로, 깔루, 사실로, 뿌나, 다시, 수보 때, 수보리어, 수보리아, 또한, 다시. 너 보디사드베나 보살에 의해서 vastu, vastu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에요. 이런 우리의 여섯 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의 물체들을 특히 vastu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물체들의 브라스티테나 머무르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다남 닷다부얌 보시를 해야만 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체에 마음이 머물지 않고 이 물체들의 마음을 집착하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된다. 자, 이 물체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월스님 뭐를 말할까요? 보시를 하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뭘까요? 물체들에 집착하지 말라. 중생들. 기본적으로 보시를 할 때 물체들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동훈 스님, 보시할 때 물체들에 집착하지 말라.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이고, 색이야. 그래, 물체가 색인데. 보시할 때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보시물 아닐까? 보시물. 내 보시할 때 내가 보시하려고 하는 보시물이 있잖아요. 보시물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를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너 끄바짓 브라스테나 그뿐만 아니라 끄바짓 그 어떤 것에라도 끄바짓 어떤 거에도 브라스테나 머물지 말고 다남 닷다부야 보시를 해야만 한다. 어떤 것에도. 자, 그럼 보시물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우리 대승에서 흔히 얘기하는 게 뭐뭐뭐 뭐뭐라고 얘기하는데 뭐뭐뭐 청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있어요? 뭐뭐뭐 청정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 대승에서 공삼륜 청정. 공삼륜 청정. 들어봤죠? 지금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 경전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의미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제 논서에서 이것을 분석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륜 천정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죠. 삼륜이 공하다는 것을 그렇게 알면서 보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삼륜은 뭘까요? 보시. 자, 보시물. 보시를 받는 대상에 이 공하다고 알면서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보시하는 나에 대해서 보시하는 대상에 대해서 보시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공산년 천정이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보시 바라밀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보시하는 것을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마음을 공산륜 천정을 갖지 않고 보시하는 것을 보시하는 것을 보시 바라밀이라고 한다면 삼륜이 청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시를 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건 보시야. 그래서 보시와 보시 바라밀의 차이점이 있다. 보시 바라밀의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보시 바라밀은 누가 하는 것인가? 보살 초지 이상이 하는 것이고, 보살 초지가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관문이 뭐죠? 세 번째가 뭐죠? 공성이, 무의 공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성이 여기에도 들어가야 돼요. 보시물과 보시자와 보시대상이 공하다는 것을 보면서 하면은 보시바라밀, 보살의 보시이고, 그렇게 않고도 보시하는 것이 보실 수 있죠. 보시를 하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면서 보시하나요? 아니면 바라지 않으면서 보시를 하나요? 대가를 바랍니다. 그렇죠. 대가를 일반적으로 바라죠. 그 사람에게서 바라든지, 아니면은 이 보시의 대가가 나의 다음 생에 돌아오기를 바라거나, 내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생에서 보시를 하고 그 보시의 대가를 받지 않으면 다음 생에 가면은 최소한 16배의 이자를 받아서 이자가 받는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보시를 하고서 그걸 받으려고 하지 말아서 다음 생으로 밀어버려라. 16배. 그래서 나보고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계산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잘 계산이 안 되지. 그래서 최소한 16배의 그런 이제 그 결과를 받는다. 그래서 이거를 산스크리트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니스가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는 아가 안 되니까 장 A를 R을 두 개로 할게요. 니스까마 까르마 말하고 그렇게.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까마, 어떤 욕망이 없이 행위를 한다. 요거를 십지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아나 보가라고 그렇게 해요. 여기서 아나 보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죠. 그러면은 보가라고 그래요. 보가는 대가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보시를 하는 것이고, 아나보가는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보시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훈스님, 대가를 바란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이게 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드나요? 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보시를 하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요? 두념스님은 좀 어떨까요? 예? 아, 스님 정도면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대가를 바라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시를 한다를 좀 교학적으로 정교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보시한 공덕을 누구에게로 회향한다고 그래요? 부처님과 중생들에게 회향을 한다. 그래서 내 보시한 그 공덕의 과보가 나한테 돌아오기보다도 그것을 부처님과 다른 중생에게 회향한다. 그런 단어를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보시와 보시 바라밀의 차이점, 완전 이해가 됐나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보시를 할 때
대상에 머물러서 보시하지 말고, 그리고 그 무엇에도는 삼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심을 보시자, 보시 대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된다. 자, 그걸로 끝나느냐? 첫 번째, 보시를 할 때 1번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기억해야 돼요. 그 어떤 대상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한다. 1번이에요. 자, 2번은 너 루파 프라티스테나 다남다따부야. 너 루파 세계 프라스테나 머물지 너 말고 다남다따부야. 보시를 해야 하고 너 샵 다 간다 라사 스파르스타 부야 담메수 프라스티테나 다남 닷다 부얌. 그래서 성 삽다는, 자 여기에다가 보여줄게요. 삽다는 성, 간다 향, 라사 맛, 스파르스타 부야 감초, 다르마 담매수 대사, 마음의 대상에 머물고. 다시 말해서 색, 성, 향, 미촉, 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만 한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색, 성, 향, 미촉, 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된다. 이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말이 굉장히 공허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종을 치는 것처럼 깊은 울림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공허할 수 있어요. 두념 스님 어때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별로 감동이 없어요?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한다는 거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스님도 그런 생각이 드는가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 좋다는 얘기는 없었더라. 모르쇠로 인간이 일반하려고. 자, 그래서 내가 이게 와닿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색성향 미촉법에 물들지 말고 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자료 다 보내줬죠. 회계사 목갈라나 경 다 한번 일씩 읽어본 걸로 그렇게 간주하고 여기 지금 노트가 없으니까 요거를 칠판을 봐야겠네요. 네. 아, 아까 그게 무주상 보시라.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기 루빠가 색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무주상 보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주상 보시에 해당하는데 이게 얼른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대승경전은 초기 경전을 아는 사람이 대승경전을 읽으면 잘 이해가 돼요. 자, 일광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보이는가?
깼고 뜨거운과 함께 한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세계 사이 못 갈라나 바라보는 태동께 이렇게 여쭈었다. 곧담아 존자시여, 마치 이 목장호 강당이 순차적인 구경과 순차적인 작업과 순차적인 실천을 통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완성한 것을 볼 수 있듯이 바람들도 순차적인 결론과 순차적인 작업과 순차적인 실천을 통해서 성전의 공부에 능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담아 존자시여, 이를 공수들도 역시 순차적인 훌륭과 순차적인 작업과 순차적인 실천을 통해서 활동기를 완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담아 존자시여, 저희를 세계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세계가 되고 순차적인 훌륭과 순차적인 작업과 순차적인 실천을 통해서 계산에 능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담아 존자시여, 저희들이 오제를 받아들이면 처음에 이와 같이 하나 곱하기 하나로 되는 것을 곱하기.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구단을 가리킨다는 거, 열 곱하기 열로 될 것까지 요 100가지 구구단을 이제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 계속 여기서부터 읽어줬어요. 곧담아 존자시여, 이 법과 룰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순차적인 훈련과 순차적인 작업과 순차적인 실천을 천명할 수 있습니까? 바라보며 이 법과 룰에서도 이와 같은 순차적인 훈련과 순차적인 작업과 순차적인 실천을 천명할 수 있다. 바라보며 마치 능숙한 말의 조력자가 활동 좋은 멋진 말을 얻어서 먼저 입에 재발을 넣는 이유부터 익숙하게 하여서 나머지 입을 익숙하게 하듯이 이와 같이 여기도 길들여야 할 사람을 얻게 되면 먼저 이와 같이 행동한다. 오라 누구여, 그대는 개를 잘 지녀라. 빡디 목화의 단속으로 잘 단속하며 지내라. 다른 행위와 행동의 능력을 부족하며 자그마한 잘못에도 두려움을 주는 자가 되어서 학습 계곡에 따라 공부 지어라 라고 바라보며 그 됐어요. 자, 여기까지 스님이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지금 읽은 것을. 회계자가 순차적으로 직업에 익숙해 나가듯이 그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게 순차적으로 그 익숙하게 된다. 이것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떠오르는가요? 뭐 도노돈수하고 도노점수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단계를 밟아서 공부를 하잖아요. 수학의 미분적분에 가기 전에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죠? 구구단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를 해야 되죠? 집합을 공부해야 돼요. 이제 집합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또 공부해야 되죠? 인수분해, 그 다음에 지수와 로그, 그런 것을 다 해야 이제 이 미분적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구구단도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 미분적분 가르치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산수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이제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 이제 녹자무 광장이 지어질 때도 이 광장은 먼저 기초를 위로 5층이 올라갔으니까 5층만큼 파야 되고, 파고 난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인도의 옛날에 이 당시에도 세멘트가 있었어요. 인도는 석회로 만든 화강암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석회로 만든 화강암이나 돌을 밑에다가 이렇게 파 묻어버리고
파 묻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나무를 중간중간 꽂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골조를 세워서 강당을 차근차근 지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 다음에 바라문들이 공부할 때도 아주 순서가 있어요. 이 외다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법을 공부하고 그런 순서처럼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단계와 순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훅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불법 문중에 수행에도 순서와 단계가 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단계를 뭘로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이? 보신. 네? 아니, 어디 보시야? 보신을 아직 멀었어. 여기에서 첫 번째, 계를 잘 지니고, 빠띠모카의 단속으로. 빠띠모카가 뭐예요? 율장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요게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은 브라띠 모카예요. 요 브라띠 모카인데 모카는 자유 해탈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브라띠는 브라또가 아니고 브라띠. 브라띠라고 하는 것은 각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해탈, 별 해탈. 그 말 들어봤죠? 별 해탈이야. 왜 별 해탈이냐면은 우리 그 비구계가 대승에서는 몇 개가 있죠? 247개가 맞나요? 거기에서 몇 개예요? 250개예요. 그러면 7개는 조정하는 것이 빼고 243개예요. 243개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면은 그것으로부터 각각 자유로워지고 해탈되는 거야. 그래서 각 해탈, 별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구계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를 잘 지어서 각각의 욕망으로부터 그 계를 계목을 통해서 해탈을 그렇게 해야 이제 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계를 공부하고 자. 바라제 목차, 그렇죠. 이 브라띠 모카를 한문으로 발음하니까 조금 많이 달라지죠. 자, 그 다음에 4번. 누가 읽어요? 스님이 읽어봐요. 바라문이여, 그 비구가 개를 잘 지니며 빠띠 모카의 단속으로 잘 단속하며 지내고 다른 행위와 행동의 영역을 부족하며 조그마한 잘못에도 두려움을 보는 자가 되어서 학습 계목에 따라 공부 짓게 되면 그런 그를 열애는 다음으로 인도한다. 오라 비구여, 그대는 감각의 대문을 잘 지켜라. 눈으로 형상을 보매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또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말라. 만약 그대의 눈에 감각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탐욕스러움과 정신적 고통이라는 삿되고 해로운 법들이 그대에게 물밀듯이 흘러들어 올 것이다. 따라서 그대는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련하며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방호하라.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방호하여 잘 단속함을 이루어라. 귀로 소리를 들으매, 코로 냄새를 맡으매, 혀로 맛을 보매, 몸으로 감촉을 느끼매, 마음으로 심적 대상을 지각하매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말라. 만약 그대의 마음의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탐욕스러움과 정신적 고통이라는 삿되고 해로운 법들이 그대에게 물밀듯이 흘러들어 올 것이다. 따라서 그대는 만호의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련하며 만호의 기능을 잘 방호하라. 만호의 기능을 잘 방호하여 잘 단속함을 이루어라.
자, 여기에서 먼저 번역을 한 거에 대해서 조금 교정을 하면은 탐욕스러움과 싫어함 요 뜻이 정신적 고통, 그러니까 탐심과 진심이라는 짝이 그게 더 나은 번역이에요. 그래서 탐진, 그래서 눈의 감각기관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탐심과 진심이라는 해로운 법이 물이 밀려오듯이 밀려온다. 룰주스님, 이게 와닿는가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왜 눈이 그 보호가, 방호가 안 되면 왜 탐심과 진심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까요? 예를 한번 들어도 좋고 이치를 설명해도 되고. 우리 지광스님 예를 한번 들을 수 있어요? 눈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탐심과 진심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예를. 그래요. 견물생심 좋아요. 근데 막 그냥 확 그냥 막 살아있지 않죠?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지훈 스님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눈을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탐심과 진심이 막 그냥 그 홍수처럼 범람하는 그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돈을 보는 순간에 야, 이걸 가져가면 어디든지 어떻게 쓸 건데 뭐 이런.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예죠. 근데 보통 홍수처럼 쏟아져 나올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아마 비슷한 예일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영화를 한 봤었는데 신부님이에요. 신부님이 독신 생활을 하다가 유럽 영화인데 그러다가 이 왜 소 투사하는 그 있잖아요. 투사하는 게임을 하는 데를 갔는데 옆에 붉은 옷을 입고 있는 투사의 애인을 딱 보고서는 눈에 병이 생겨버렸어. 어떻게 생겼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기 신부가 머무는 관저에 돌아와서 자나깨나 그 여자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자, 이게 눈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호하지 않으면 홍수처럼 탐심과 진심이 쏟아져 온다는 것에 얘가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해가 되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홍수를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으로 대상을 보았을 때 여기 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니미따와 아누부얀자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니미따가 과연 무엇인지 아누부얀자가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여러분들 대상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내가 여러분을 봤을 때 뭐를 받아들이죠? 첫 번째, 상대방의 이미지. 그 상대방의 이미지, 그 형태, 그게 니미따예요. 그래서 그 형태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세상을 살려면은 그거 안 받아들이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받아들이지 말래.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화두를 들으라는 거야. 화두에 정신이 팔려서 그거를 자세히 보지 말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서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은, 니미따가 이 대상을 딱 보았을 때, 봄,
봄이라고 노팅이라고 원감스님 노팅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노팅하다. 노팅. 이름 붙이기. 이름 붙이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봄. 근데 마음의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한 찰나에 두 가지를 동시에 수용을 하지 못해요. 내가 봄이라고 하는 이름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그전에는 무엇을 잡고 있었어요? 그 대상의 이미지를 잡고 있다가 봄 할 때 이미지에서 봄이라는 이름으로 넘어와야 돼. 그랬다가 봤던 그 흔적이 있으니까 기억이 있으니까 다시 봤던 대상으로 넘어가죠. 가자마자 다시 또 봄이라고 붙여. 그러면은 가서 따뜻하게 앉아서 즐길 겨를도 없이 다시 또 쫓아와야 돼. 봄이라고 하는. 그래서 보여지는 대상을 볼 때마다 봄 이름을 붙여버리면은 얘를 차분히 볼 새가 없어. 봄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봄이라는 이름에 돌아와서 봄이라는 대상에 정신이 팔려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사띠 수행하는 것의 1단계예요. 예, 이름 붙이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이 이해가 좀 가는가요? 이 이름 붙이는 것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게 뭐를 하는 거냐면은 이 표상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표상을 받으면은 반드시 탐심과 진심과 치신 중에 하나가 발생한다. 여러분들 인정하시나요? 대상을 딱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쉬운 얘기로 하면은 미인대를 딱 그 하는 것을 TV에서 봐. 50명의 미인이 쫙 걸어가고 있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름답다. 어우, 저 별론데 저런데도 나오나? 라고 하거나, 에이, 그냥 보통이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세 가지 중에 하나의 감정. 아, 좋아하는 감정. 에이, 싫어하는 감정. 그 다음에 무덤덤한 감정. 여러분들은 그 세 가지 느낌을 항상 그 거사이를 헤매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 대상을 볼 때 그 세 가지 감정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가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여러분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어서 내가 항상 그 세 가지의 그 감각 중에 하나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항상 대상을 볼 때마다 세 가지 감정 중에 하나가 생겨요. 그 세 가지 감정 중에 하나는 무엇에 의지해서 생겨요? 나의 경험. 표상에 의지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좋고 싫어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은 나의 경험에 대한 기억 때문에. 나의 경험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런 이제 분류가 생기는 거예요. 경험에 대한 기억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한 것들은 익숙한 것은 좋은 감정으로 나오기가 쉽고 익숙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로 좋지 않은 감정으로 남는 경우가 있어요. 아, 물론 이제 예외는 항상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인도의 성지순례를 내년이나 내후년에 언젠가 하게 될까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먹고 싶은 게 있어요. 뭘까요? 고추장. 그거 대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거보다도 더 없으면 안 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뭘까요? 김치. 근데 몸이 아플 때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어. 된장. 된장, 고추장, 김치를 먹는데 인도 사람에게 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걸 무슨 맛으로 먹냐고 해요. 근데 1년 후에 이 인도 사람이 자주 이렇게 주잖아요. 1년 후에는 내가 인도에 살 때 그 집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김치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습이 된 것과 습이 안 된 것의 차이예요. 뭐든지. 인도 음식도 처음에는 맛이 없어요. 근데 먹다 보면은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은 습에서 오는 것이지 자성이 있지 않아요. 좋고 싫어하는 것은 자성이 있는 거예요. 습에 의해서 좋고 싫어함이 있게 되고 그것은 경험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어떤 표상이 여러분들에게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좋다, 싫다, 무덤덤 셋 중에 하나로 계속해서 분별을 하고 분별한 것이 다시 기억에 저장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좀 전문적으로 탐진충의 하나가 늘 발생하는 거예요. 매 찰나마다 탐, 진, 치, 탐, 진, 치 이렇게 그냥 쌓아가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은 표상을 봤을 때 이름 붙이기를 해서 그 표상에 대한 마음을 기울이지 말고 그 이름으로 돌아와서 그 대상을 집중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안우부얀자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세한 상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32상 80종호 들어봤나요? 32 상 할 때 이 상은 락샤나 이제 그런 이제 특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80 종호 할 때 아누부얀자나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 세세한 그런 이제 모양 그 부분적인 디테일 영어로 말하면 디테일이에요. 그런 아주 소소한 그런 이제 디테일을 아는 것을 그걸 세상이라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세세한 부분을 관찰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들 미술 전공한 사람이나 아니면 사진 찍는 것을 전공하는 사람에게 표상과 세상을 받지 말라 하면 그 직업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이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불교의 수행은 살짝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하고 좀 거리가 먼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는 그런 이제 공부라서 보통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섞여서 살지를 못해요. 이제 여기에서 대승불교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면서 수행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는 왜 이러는지는 대충 이해가 했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자, 그러면은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수행하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봤던 내용이 여기 나올 거예요. 에방이스부때 보지사트베나 마하사트베나 다난 다따부얌 야타 너 니미따 어디서 봤나요? 산야얌 아비 프라스티테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밤히 이와 같이 수보리여 보디사트바 보살 마하사트바 마하살이 다남 보시를 다따부얌 할 때 야타 마치 너 니미따 이 표상에 대해서 산야염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앞이 역시 플라스티텟 너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 앞에 1번이 뭐였어요? 어떤 대상에도 머물지 말라. 너 끄바짓 플라스티텟. 자 2번은 뭐였어요? 색성향 미적법에 머물지 말라. 3번은 뭐예요? 표상과 개념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해야 된다. 3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까 초기 경전에서 왜 표상에 머무르게 되면은 탐진치가 홍수같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탐진치가 홍수처럼 쏟아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표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하라. 다른 말로 해서 이것을 아까 스님이 얘기했던 것을 무주상보시고
또 다른 말로 해서 공성에 대한 자각이 있는 상태에서 보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공성을 자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시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공성을 자각하고 한 보시가 공성을 자각하지 않고 한 보시에 비해서 무량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무량한 차이가 날까요? 진무스님, 아니 만초, 진무스님은 어디 갔어? 자, 만초스님, 왜 모양에 머물지 않으면 앉고 보시하는 것이 상에 머물고 보시하는 것에 비해서 무량한 엄청나게 큰 공덕이 있을까요? 상에 자격 많은 한계가 지어진 가치가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상에 머물지 않으면 가치가 정해지지 않아요. 좋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두념스님, 상에 머무르지 않고 하는 보시가 상에 머무르는 보시보다도 무량배로 굉장히 공덕이 뛰어난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상에 머무르는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찰싹하고 마음에 와닿게 설명이 나와야 돼요. 그냥 믿음으로 뭐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남들에게 그 남들을 설득을 못하죠. 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면 초지 육지, 십지 보살에 올라가서 그래서 무량한 공덕을 지을 수가 있는데 팔지 보살이 되면 의성신을 삼아승지급의 의성신을 찰나에 만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삼아승지급에 해야 되는 공덕을 단 하루에 딱 바쳐버려. 그러면은 그 공덕이 무량할까요? 무량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무량한 그런 이제 공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상에 머무르지 않으면서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량한 공덕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무량한 공덕이고 상에 머무르는 공덕은 그 상에 머물어서 보시를 하게 되면은 그것의 대가를 받는 것은 무상한 거예요. 마치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빵 하나를 먹었어. 빵 하나를 받아서 먹었어. 만약에 빵을 안 받으면은 그것이 다음 생으로 넘어가서 엄청난 공덕이 되는데 빵 하나를 받아버렸어. 그러면 남는 것은 뭐만 남아요? 5시간, 7시간 뒤에? 똥밖에 남는 것이 없어. 그것은 무상하게 그냥 걸음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상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공덕은 굉장히 그 한량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빵 하나 없다고 해서 굶어 죽기까지 하겠어요. 의성신, 그런 내용들은 유가사지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이제 불교신문에 쓰는 십지경에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우리 여러분들 다 배울 거예요. 2학년 그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능가경, 십지경, 그 다음에 초기경전의 사문과경 전부 다 초기경전, 대승경전, 밀교경전 전부 다 의생신이 나와요. 의성신. 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근데 초기 경전은 언제 의성신이 나오냐면 제4선을 성취하고 나야 거기서부터 의성신이 발생을 하고
십지경에서는 언제부터 의성스님이 발생하냐면은 제5지에서 의성스님이 발생하게 되고 그 두 번째가 팔지, 세 번째가 십지에서 이제 이 세 종류의 의성스님이 보살 수행에서는 발생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따까스에 또 왜냐하면 따까스에 또 왜냐하면 야 수부때 수불이여 여기 어포스트로피 요거 찍힌 거 보이죠? 요게 있으면은 어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어가 집어 넣어야 돼요. 여기다 어프라스토 머물지 않고 다남 보시를 닫았디 하는 것은 따시아 수부 때 그것으로 인하여 수보리여 뿐야스칸다 공덕이 무덕이를 너스카람 쉽지가 않아요. 브라마남 그것을 재는 것이 우크라이뜸 그래서 그것을 공덕의 무더기를 계산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머물지 않고 하는 보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초기 경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대상에 머물지 말라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대상에 머무르면은 그러면은 탐진치가 생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금강경에서는 대상에 머무르지 말라만 하는가요? 그러면서 뭐를 하죠? 그러면서 보시바라밀을 하게 하잖아요. 대상에 머무르지. 그 다음에 지게바라밀 이런 식으로서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을 이 반야부 계통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반야부. 반야부에서는 육바라밀을 얘기하고 유식 계통에서는 십바라밀을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이 육바라밀을 하는데 어떻게 육바라밀을 해요? 어프라스티테나 머물지 무주상으로 머물지 않고 육바라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지 않는 것은 무엇이 되는 방법이에요? 집착하지 않는 것. 상과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가 되죠? 아라한. 아라한이 되죠. 그런데 머물지 않으면서 육바라밀을 성취하게 되면 그러면 무슨 길이죠? 보살길. 보살의 길이에요. 그래서 보살의 길하고 아라한의 길하고 차이점이 구분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도 양변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4장에서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양변으로 육바라밀은 육바라밀대로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공상륜 청정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그러면서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실천을 하는 것 이 양쪽이 동시에 나가요. 이 앞에 있어서 3장에서도 대답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모든 중생을 구제하되 한 중생도 구제한 바가 없다. 그리고서 4장에서는 육바라밀을 실천하되 그러면서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이 보살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변의 길로 가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다. 그런 차이점이 어떻게 이해가 조금 되어지나요? 자, 그 다음에 뭐 동방의 허공을 쉽게 잴 수가 있는가? 아, 그럴 수가 없으니 동서남북 열 가지 방향에서 허공양을 측량할 수 있는가? 아, 그렇지 않습니다.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는 것은 허공의 양을 측량할 수 없는 것과 유사하다. 이해가 되나요? 네, 머물지 않기 때문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성의 깨달음에 들어가잖아요. 공성의 깨달음하고 허공을 측량할 수 없는 거하고 거의 같은 유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방의 수부 때 보지사트바야나 삼프라시테나 다남다타부야 야단 너니미타 산냠 산냐야마피 프라스티테. 그래서 니미타는 그 이미지 표창이 되고 산냐는 개념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과 그 다음에 표상 그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장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그 두 번째 무량의 개념 시방 요거는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 반야부하고 왜 이거하고 연결을 짓죠? 아 이제 방금 이제 그 비유잖아. 비유. 네, 네, 네. 비유인데 어쨌든 그 환경이나 이제 후반부 대승경에서는 무량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좀 적극적인 개념들이 그 기초가 된 게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서 이 공이라는 것을 비교할 만한 것이 허공이 가장 쉽죠. 허공이. 허공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런 표상이 있잖아요. 그건 공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예. 네. 일 아승직어. 10지까지지. 그렇지. 육지가 되면 해탈을 체험하라죠. 그렇게 해탈을 체험하지만 그러나 이 보살도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7, 8, 9, 10의 이 방편을 더 넓혀서 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18불공법과 사무소회에 그것을 성취하도록 다시 재발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 8, 9, 10은 이제 사무소회 18불공법에 부처만이 가지고 있는 18불공불법을 그걸 향해서 나가는 그런 상태죠. 팔지가 부동지잖아요. 그렇죠. 부동지하고 어디하고 차이? 어? 육지는 해탈을 처음으로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해탈에 처음으로 들어간 상태고 그 다음에 팔지의 부동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 가지의 그 방편을 사용해서 능력이 발생하는데 어떤 능력이 발생하냐면은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지수화풍과 지수화풍을 구성하고 있는 미리자까지도 다 보고 이 세계의 생성과 소멸을 다 볼 수가 있으면서 이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다 보고 그 중생들이 어떤 의도와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면서 그 중생들의 의도와 의향에 맞춰서 자기가 몸을
낮춰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부동지예요. 그래서 이 팔찌하고 육지하고 능력의 차이에 있어서 좀 많이 있죠. 이제 스님이 알고 싶은 것은 부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들어갔느냐, 이제 그거죠. 왜 부동이라고 하느냐면은 팔찌의 보살은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것을, 무생법인을 증득하는 상태예요. 그럼 그 무생법인을 증득하는 상태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은 이 무생법인을 증득함으로써 무의의 세계에서 어떤 그 보살을 닦아요. 그래서 무의의 위, 아무런 애쓰임 없이 그렇게 이제 보살행을 닦는데, 그것은 마치 배가 처음으로 항해를 할 때는 노를 막 저어야 되는데, 큰 바다에 가지고 큰 바다에서는 바람을 이제 한번 딱 맞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돛을 사용하지 않고도 바람에 의해서 막 가는 것과 같이 어떤 유의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서도 그래도 보살행이 순조롭게 아주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빠른 속도로 무의의 위에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십지경 공부할 때 다 배울 거니까. 그러면은 15분 휴식하고 수업의 핵심이 뭐 다른 사람들 쉬게 하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애니들 왜 나라고 안 있고 너라고? 어디? 머물러 위에 애니. 응. 나라고 안 있고 너라고. 아, 그래서 이제 빨리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두 개 있어야 나하고, 하나 있으면 너라. 아까 좀 이름 있지 않습니까? 바람은 이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요. 못 갈라지는 행해서 바람은 이어라고 하잖아요. 지금요, 이 가나카, 목갈라나. 가나카는 직업을 말하고 회계사, 목갈라나가 바라문이라. 이 사람이 바라문이라. 그래서 목갈라나요, 바라문이요, 이제 목갈라나 이름 대신에 바라문이요라고 이렇게 이제 부른 거죠. 그래, 15분 전 휴식하고.